있습니다. 제54회 단종문화제를 맞이해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동강사진박물관에서 단원 조민호 도예가의 도자기 작품 전시회가 진행됐습니다. 전문가 5인을 초청해 문화도시 영월이 추구할 방향성에 대해 토론하는 전문가 소통 콘서트 백문천답 문화를 수놓다가 진행됐습니다. 새마을운동 51주년을 기념하는 제11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이 지난 4월 23일 영월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4월 23일 영월군 창업보육센터에서는 2021년 제1차 상품소싱 품평회가 개최됐습니다. 최근 우리 군은 가로등 설치, 경관 조명 추가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야간 경관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가족, 연인 혹은 친구들과 부담 없이 쉬러 갈 수 있는 스페인풍의 캠핑장을 조경아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기 좋은 영월, 영월 군정방송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이달 18일까지 영월군 로컬푸드 일부 품목의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이 입점해 있는 축협 하나로마트 영월점 내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지만 따뜻한 가족애를 나누는 5월 보내시기 바라며 영월 군정방송 시작합니다. 제54회 단종문화제를 맞이해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동강사진박물관에서 단원 조민호 도예가의 도자기 작품 전시회가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조경아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영월 출신이자 영월군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단원 조민호 도예가는 단국대학교 도예학과를 졸업하고 2017년 경기도 광주시 8대 명장으로 지정되었으며 2008년 유네스코 우수수공예 어워드를 수상하는 등 각종 경력을 지닌 유네스코 인증작가이자 도예명장입니다. 그는 스위스와 일본, 중국 등 세계 곳곳에서 개인전을 펼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고향인 영월에서 펼쳐진 도자기 전시 테마는 동강을 빚다입니다. 단원 조민호 도예가가 어린 시절 동강에서의 추억을 회상하며 동강의 강도를 오브제로 사용해 도자기화한 작품들을 위주로 전시를 펼쳤습니다. 저희 이번 전시 주제가 동강을 빚다가 된 이유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것이 영월입니다. 영월 하면 동강을 떠올리게 되죠. 동강하면 또한 영어를 연상시키게 됩니다. 연어가 결국 태어난 강으로 회귀를 하듯이 저 또한 회귀 전의 성격을 띈 고향을 빚는다는 뜻에서 동강을 모티브로 하여 작업을 설정하였기에 전시의 주제를 동강을 빚다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는 관내 아동을 대상으로 물레를 체험해볼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사전 접수로 진행된 물레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돌아가는 물레 위로 조민호 도예가와 아이들의 고사리 손이 만나 흙덩이가 하나의 작품으로 빚어졌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자신만의 그릇과 컵을 만들 수 있다는 매력과 두 손 끝의 작은 움직임에도 계속해서 변하는 흙을 보며 아이들은 신기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어봤는데 어떤가요?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이었는데요. 아이들도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조민호 도예가는 어린 아이들에게 새로운 추억과 경험을 만들어줄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전했으며 또한 이번 전시를 통해 나를 드러내기보다 고향을 보여주었고 드넓은 바다를 겪고도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돌아오는 연어처럼 모천회기를 앞둔 연어의 심정으로 전시를 준비했다며 고향에 대한 설렘과 애틋함을 전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전시회 입장 전 발열 체크를 진행하고 전시장 내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으며 관람 시 1m 이상 거리를 두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며 전시를 진행했습니다. 살기 좋은 영월 조경아입니다. 전문가 5인을 초청해 문화도시 영월이 추구할 방향성에 대해 토론하는 전문가 소통 콘서트 백문천답 문화를 수놓다가 진행됐습니다. 영월 주민과 전문가 교류를 통해 문화도시 영월의 가치와 비전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날 소통 콘서트에서는 공통 주제를 중심으로 해 다양한 주제로 분과별 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시된 주제는 크게 영월은 왜 문화도시가 되어야 하는가,
영월에서의 문화도시는 무엇인가? 문화도시가 되기 전후 영월의 모습입니다. 초청 전문가로는 강승진 춘천시 문화도시센터장, 박동수 메이크앤무브 대표, 안태호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 이창원 인디 053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이번 소통 콘서트는 분과 간, 또 분과와 전문가 간 교류하며 문화도시 영월의 비전, 핵심 가치 등 영월의 문화도시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우리 군은 매주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소통 콘서트를 열어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방향과 전략 수립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51주년을 기념하는 제11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이 지난 4월 23일 영월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새마을의 날은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1970년 새마을가꾸기 운동을 재창한 날을 기념해 지난 2011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했으며 올해로 11회째를 맞았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상황에 맞춰 참석자 전원 발열 체크, 명단 작성과 행사장 내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지침 실천사항을 준수하면서 참석 인원을 대폭 축소해 진행했습니다. 제11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은 근면, 자조, 협동 정신을 현대적 의미로 계승 발전시키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새마을운동의 미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4월 23일 영월군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입주기업과 관내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제1차 상품소싱 품평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품평회는 만들었으면 팔아야지 라는 슬로건으로 영월군 창업보육센터에서 개최하고 영월군 유통사업단, 영월군 청년사업단의 후원으로 열렸습니다. 실제 상품 구매 권한이 있는 유통채널별 벤더사 대표들과 유통 전문가들이 참석해 참여 기업의 제품을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분석함으로써 유통 가능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품평의 순위는 1위가 주식회사 시그네이처 아시아였고 2위는 주식회사 유비무한이었으며 3위를 동강주조가 차지하면서 각각 60만 원, 40만 원, 30만 원 상당의 제품 샘플을 구입했습니다. 순위에 들지 못한 기업들은 10만 원 상당의 샘플을 구입해 심사위원과 이번에 참석하지 못한 벤더사 대표들에게 전달하면서 유통 가능성을 알아볼 전망입니다. 영월군 창업부육센터는 앞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글로벌 투자 기업 등 여러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더 많은 관내 기업이 판로 개척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입니다. 최근 우리 군은 가로등 설치, 경관 조명 추가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야간 경관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영월읍사무소에서 터미널 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 가로등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가로등에 경관 조명을 추가로 설치해 다채로운 효과를 연출하고 밝은 조도로 그동안 야간 보행에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보행 환경도 개선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월 가로등을 설치해 호평을 받았던 영월의 관문인 흰재의 나머지 구간에도 가로등을 설치해 전 구간에 가로등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동강대교에는 광섬유 재질의 달과 별 조형물을 추가로 설치했고 영월의 광장에는 초승달 모양의 야간 조형물과 미니 열주를 설치함으로써 영월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야간 포토 스팟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야간 보행 환경 개선과 밝아진 도시 미관으로 영월의 도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다며 조명 공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청년 영월에서 미래를 꿈꾸다 시간입니다. 최근 캠핑이 유행하면서 캠핑족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군의 가족, 연인 혹은 친구들과 부담 없이 쉬러 갈 수 있는 스페인풍의 캠핑장이 있다고 합니다. 조경아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청년 영월에서 미래를 꿈꾸다. 오늘은 영월 군민들이 언제나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영월의 스페인 마을을 만드는 게 꿈이라는 캠핑장 사장님을 만나봤습니다. 뷰 맛집이라고 불리는 이곳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희 캠핑올라는 올라가 스페인어로 안녕이라는 뜻이거든요. 저랑 스페인 남편이 운영하는 곳이고, 네, 캠핑도 하시면서 스페인 문화도 즐기실 수 있는 곳입니다. 영월에서 창업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영월이 여기가 고향이기도 하고, 제가 영월에 대한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고 모자르는 점도 알기 때문에 영월에 뭐 문화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나 그런 게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스페인 남편을 데리고 왔으니까 스페인을 테마로 해가지고 카페에서 스페인 음식도 드실 수 있고 안에 스페인 관련된 사진들이나 뭐 그런 게 많아서 실제로도 스페인 분들도 많이 오세요. 저희 남편도 만나고 외국인 분들도 많이 와서 이제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끼시려고 오시는 거거든요. 여기에 오시면은 네, 그런 분위기들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사실 타국에서 이렇게 지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영월에서 지내면서 영월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신가요? I feel really happy in Yeongwol because people are really friendly. So the only thing I should learn Korean faster because I want to communicate with people and make communities here and bring a little bit of Spain to Yeongwol. 청년 창업가로서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나 뭐 필요한 도움이 있을까요? 그 올해부터 이제 청년 사업단이 생겼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영월 자체에서도 이제 청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아서 저도 되게 기분이 좋은데 그분들이 뭐 금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더 길게 봐서 그 청년으로서 받은 도움들을 또 그 다음 청년들한테 물려줄 수 있게 좀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교육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머물다 가시는 분들이 어떤 마음을 느끼길 바라며 이것을 운영하시나요? 도시에 살다 보면은 많이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뭐 사람에 쫓기고 하잖아요. 여기 와서는 정말 쉼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휴식이라는 정말 조용한 곳에서 일부러 저희가 사이트도 많이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화도 할 수 있고 스페인 문화도 접할 수 있으니까 오셔서 정말 즐기고 여유롭게 계시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은 캠핑장이다 보니까 외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영월 사람들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이국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 개방적인 공간을 만들어서 영월 분들도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I would like to say thank you to my wife because since I came to Korea, everything was really easy. I was a bit scared of Korea. She helped me with everything, so in Korea, life is much easier with her. 사랑해요.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곳곳에 낭만이 가득한 이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 하나씩 만들어보는 거 어떠세요? 살기 좋은 영월, 조경아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 김삭간면 적십자 봉사회에서는 홀로 계신 어른들을 위로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관내 어르신들에게 떡과 과일, 음료 등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5월 4일 어린이날을 맞이해 영월 산업진흥원에서는 장난감 키트와 학용품 등이 들어있는 선물 상자 40개를 연당 별빛 지역 아동센터에 기부했습니다. 본격적인 영농 시기를 맞아 영농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지원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영농 현장 기술 지원 모닝데이트를 추진했습니다. 살기 좋은 영월 군정방송,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전처럼 다 같이 모이지는 못해도 전화 혹은 문자 메시지로 안부 인사 한 번씩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